네, 오늘은 예쁜 샤론망스완 원단을 이용해서 원피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제 재단을 해볼 텐데요. 앞 몸판과 뒷 몸판 두 장을 재단을 할 건데 두 가지가 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골선 재단이라서 원단을 반으로 접어두고 이렇게 골선 방향으로 재단을 해주시면 돼요.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뒷 몸판부터 먼저 재단을 해볼 텐데요. 시접을 다 1cm로 두시고 재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원피스 디자인이 어깨가 긴 드롭 숄더 디자인이라서 어깨를 조금 더 기본 디자인에서 빼서 재단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원단을 접어서 이렇게 재단을 먼저 하십니다. 네, 이렇게 뒷 몸판 재단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뒷판에서 트임을 만들어주고 리본을 달아줄 거라서 트임은 7cm 정도 하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옷의 사이즈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뒤를 터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뒷판 트임까지 재단이 끝났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앞판 재단해주세요. 네, 이제 프릴감을 재단을 해볼 건데요. 치마 밑에 달려진 프릴은 이렇게 바이어스 방향으로 자르셔야지 주름이 더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일단 바이어스 방향으로 커팅을 해주시고요. 시접 포함해서 7cm 재단을 할게요. 이렇게 프릴감을 재단을 해주시는데요. 치마 밑단에 달려지고 또 주름이 많이 잡혀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치마 전체 폭의 2.5배에서 3배 정도 재단을 해주셔야지 돼요. 일단 이렇게 앞판 재단됐고요. 그리고 뒷판 재단됐고요. 그리고 소매 두 장, 치마 두 장, 그리고 치마 밑에 달릴 7cm 프릴 바이어스 재단됐고요. 그리고 목둘레에 둘러줄 3cm 바이어스까지 재단이 끝났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뒷안단을 재단을 했는데요. 이 뒷안단은 뒤트임 부분에 이렇게 붙어서 고정을 시켜줄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트임이 들어갈 정도로만 이 정도로만 재단을 해주시면 돼요. 네, 먼저 이제 뒷안단 부분을 오버룩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는데요. 윗면만 빼시고 나머지 3면을 다 오버룩으로 깨끗하게 마무리를 할게요. 네, 이제 뒷안단을 이용해서 이제 뒤트임 부분을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1cm는 시접으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1cm에는 단추가 달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본은 2에서 3cm 정도 아래로 내려서 자리를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뒷안단을 덮습니다. 뒷안단도 위치를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뒤집으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오죠. 0.5cm 정도 간격을 두고 박아주셔서 이제 뒷트임을 마무리해주시는 거예요. 디귿자 형태로 뒤트임을 따라서 정확히 박아주셨으면요. 이제 안단 부분도 같이 잘라서 바늘땀까지는 가지 마시고 바늘땀이 아주 가깝게 바짝 잘라서 이제 뒤집어 주십니다. 뒤집어서 다림질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다림질로 안단을 넘겨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디귿자로 박아서 안단을 고정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뒷트임이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두 장의 치마에 주름을 잡아서 이제 몸판에다가 달아줄 건데요. 주름을 잡으실 때는 주름 누르발로 교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바늘땀을 조금 키우시면 조금 더 쪼글쪼글하게 예쁜 주름을 만들 수가 있어요. 뒤에서 주름이 나오는 방향을 조금 막아주시면 주름이 조금 더 쪼글쪼글하게 잡힙니다. 네, 이렇게 주름을 잡아둔 치마를 이제 몸판에다가 연결을 하시는데요. 치마의 겉과 몸판의 겉끼리 마주되시고요. 허리선을 박아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치마가 몸판보다 조금 더 큰 경우에는 손으로 조금 더 주름을 촘촘하게 잡아주시면서 박아주시고 몸판의 가운데 부분과 치마의 가운데 부분이 맞아 들어가도록 고정을 시키시고 봉제를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몸판에다가 이제 치마를 연결하는 과정까지 끝났고요. 앞판, 뒷판의 어깨선끼리 1cm 시접으로 박아주시고요. 시접 마무리는 오버룩으로 해주십니다.
이제 소매를 달아볼게요. 소매는 아까 계단에 놓은 부분에서 앞소매, 뒷소매를 구별을 하시고요. 앞소매를 앞쪽 끝에서부터 연결해서 소매 선을 지나서 이제 소매 뒤까지 한 번에 쭉 시접 1cm로 봉제를 해볼게요. 소매선 부분은 곡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봉제를 할게요. 옆선을 잡아줄 거예요. 치마 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cm 시접으로 쭉 올라오시고요. 옆구리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겨드랑이 부분도 맞춰주시고요. 쭉 가서 이제 소매 끝까지 한 번에 전부 다 시접 1cm로 박아주시는 거예요. 옆선 봉제가 끝났으면 오버룩으로 이제 시접을 정리해 주십니다. 네, 이렇게 옆선까지 오버룩으로 다 마무리를 했으면은요, 이제 소매단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소매 끝은 0.5cm씩 두 번 접어 박아서 가볍게 끝을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 공정이 끝나고 나면 원통형으로 만든 고무줄을 손목 안에 끼우셔서 5cm 정도 끼우시고 소매를 따라서 고무를 당겨주시면서 박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손목 부분에 셔링이 잡히는 예쁜 소매가 완성이 됩니다. 고무의 사이즈는 각자 아이들의 손목 사이즈에 맞춰서 하시고요. 보통 시접 포함해서 15cm 정도 재단을 하시면 되세요. 고무줄 위치를 간단하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고무를 안으로 끼우신 다음에 조금 이렇게 당겨주시면서 박아주세요. 뒤집어 보시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셔링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제 치마에 달릴 프릴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아까 우리가 바이어스 방향으로 7cm 재단을 했었죠. 프릴을 연결해서 긴 프릴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주름을 잡아서 요 밑에 달아줄 거예요. 저 프릴은 연결하실 때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직각으로 기역자 방향으로 놓으시고 박으셔서 이렇게 연결하신다는 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프릴감을 연결을 해서요. 뒤쪽의 시접은 오버룩으로 정리를 해줬는데요. 프릴을 전체를 다 연결하셔서 긴 원통형을 만들어줬어요. 이때 프릴감은 치마 전체 폭의 2배 정도 잡아주시면 되고요. 프릴의 한쪽 끝은 마라바퀴를 이용해서 단을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치마에 달려야 되니까 주름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라바퀴 노루발을 이용해서 마라바퀴 하시고 주름 잡으시고, 만약에 마라바퀴 노루발이 없으시면 아까 우리가 손목에서 했던 것처럼 약간 두 번 접어서 박아주셔도 돼요. 네, 마라바퀴 노루발과 주름 노루발을 이용해서 이제 프릴을 만들어줬는데요. 이제 이 프릴을 치마단에 달아주셔서 예쁘게 연출을 해줄 거예요. 프릴이 치마보다 조금 더 클 경우에는 프릴의 양쪽 끝과 치마의 양쪽 옆선을 잘 맞춰서 프릴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잘 분배를 해서 봉제를 해주세요. 이렇게 치마 밑단에 프릴을 달아줬고요. 이렇게 내리시면 이런 형태로 이제 거의 다 원피스가 완성이 됐는데요. 프릴과 치맛단의 시접은 마찬가지 오브룩으로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제 목둘레만 삼각 바이어스로 정리를 해서 완성을 해볼게요. 네, 이제 3cm 바이어스로 목둘레를 처리를 해줄 건데요. 몸판의 겉과 바이어스의 겉을 맞대시는데요. 바이어스의 시접을 둘 부분 1cm 정도 빼주시고요. 목둘레를 따라서 1cm 간격으로 일단 박아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바이어스를 꺾으셔서 이렇게 깨끗하게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목둘레에 바이어스를 고정을 시켜주셨으면 이제 바이어스를 한번 꺾으셔서 시접과 바이어스를 한번 눌러서 박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바이어스를 넘기셔야지만이 바이어스가 다시 밀려서 이렇게 빠지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박아주십니다. 네, 이렇게 바이어스를 이제 고정시켜 주셨으면요, 이제 남겨진 시접을 접어 넣으시고요. 바이어스를 한번 접으시고 그리고 한 번 더
몸판에서 바이어스가 전혀 보이지 않도록 꺾어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안쪽에서 바이어스 끝선을 따라서 쭉 박아주시면 이제 바이어스 완성이고요. 이때 단추구멍을 같이 끼워 박으셔서 단추구멍을 만들어주십니다. 반대편에는 단추를 달아줄 거예요. 단추구멍이 고정되는 부분은 조금 여러 번 되돌아박기를 하셔서 조금 단단하게 박아주세요. 네, 이렇게 목둘레를 다 마감을 해주시고요.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단추구멍 반대편에 예쁜 단추를 하나 달아주고요. 고정을 해서 달아주시고요. 리본도 마찬가지 검정색 실을 이용해서 안쪽으로 두 번 꺾어 박아서 리본 끝도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완성입니다. 네, 이렇게 리본 마무리 해줬고요. 그리고 단추까지 달아서 이제 완전히 마무리를 하시면 원피스 완성입니다.